좋고 오늘은 드라이버 걸고 푸시 해볼게요. 자, 준비. 늘 여기로 드라이브 여기로. 예. 3959 푸시를 아무데나 쳐요. 하나, 늘 미리 가지 말고 서브 놓고 준비 한번 하고 쭉 땅 그치. 그러니까 이게 나는 어떻게 치냐면 가서 자 가는 힘으로 치고 오는 힘으로 쳐야 되는데 그냥 서서 쳐요. 그렇지. 그러니까 공에 힘이 없지. 그죠? 가는 힘으로 치고 오는 힘으로 치고. 자 준비. 자 그렇게 쳐야지. 그렇지 자꾸 이렇게 몸을 이렇게 딱딱 뛰면서. 자 방금 좋았어요. 그렇지. 미리 가지 말고. 그죠? 자 오른발 미리 가면 오른발이 충분히 못 가잖아요. 자 하나를 딱 그렇지 그렇게 돼야지. 그래서 이제 그거 푸시까지 하고 받으면 마무리로 드라이브까지 해요. 자 세 번 하나를 또 미리 간다. 미리 가지 말고 하나를 땅 뭐 지금도 이만큼이 아니고 걸었으면 움직여야지. 그렇지 이렇게 움직여야지. 여기는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 여기 걱정하지 마. 하나 둘 여기 그쵸. 오케이 네 그렇지. 포인트에서 자 또 준비. 자 하나 둘 늦어 그러니까 내가 타코 칠 때 평상시에 이렇게 하는 나쁜 습관들 때문에 늦는 거야. 훅 툭 이렇게 돼야지. 늦잖아 그죠? 자 하나 둘 3구를 좀 강하게 하세요. 쭉 옆으로 움직여서 앞으로 들어오지 말고 옆으로 움직여. 둘 하나 둘 자꾸 넘어간다 상체가. 넘어가. 둘, 하나, 둘, 그렇지. 늦어. 자, 준비. 걸고, 미리 가면 안 된다니까. 서브 놓고 준비 타이밍 맞춰서 움직여. 가지 말고. 자, 그렇지. 딱, 안 떨어져. 계속 이렇게만 하고 있지. 뭐 다리를 움직이지도 않잖아. 하나 둘 그렇지. 나이스. 좋아 자 자꾸 움직이세요. 하나 둘 또 걸고 치고 자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도 이게 뭐야. 가서 치고 움직여서 쳐야지. 움직여서 그죠. 그러려면 자꾸 뭐하러 스텝 뭐하러 배웠어요. 너 아무 의미 없는 걸 하고 있어. 땅. 그래, 그렇게 쳐야지 공이 세게 가지. 에? 제자리에서 칠 거면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타고 쳐요. 다리를 움직여야지. 자. 자, 힘 빼고. 자, 하나, 둘. 그렇지. 항상 공이 어떻게 오든 간에 다리가 먼저 가는 습관을 길러야지. 그죠? 이 라켓 단대로 치는 거는 뭐 배운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 그렇게 못 치는 사람이 없진 않아요. 좀 더 정교하고 세게 가고, 날카로워야지. 뭐 이렇게 닿는 대로만 쳐. 둘, 하나, 둘, 그렇지. 계속 움직여주고. 자, 그렇지. 또, 나이스. 좋아. 그렇지. 다리를 계속 움직여주세요. 둘. 그렇지. 다리를 항상 움직여서 자세를 만드는 습관을 먼저 기르란 말이에요.
라켓에 공이 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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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야지 지금도. 나도. 제가 여기서 치고 자전다고 좀 이런. 그런데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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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야지. 네. 뒤로 넘어가지 않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지금. 지금도 다리가 늦었어요.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다리를 항상 이렇게 먼저 움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공이 세진다고. 하나, 둘, 자, 또, 준비. 그렇지. 나이스.